입주민의 모욕을 견디다 못해 분신 자살한 압구정동 경비 노동자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가해자인 입주민이 한 달 만에 사과했기 때문인데요. 뉴스타파가 취재해보니 입주민뿐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의 태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 수사진은 경비원의 유가족 측에 가정 불화가 있다고 해라, 우울증 이야기를 하라는 식으로 거짓 진술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신의 원인이 입주민의 모욕이 아니라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몰아가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홍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분신한 경비원 이만수 씨의 노재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온갖 걸 다 시중 들어달라고 해도 들어줬던 착한 만돌이였다. 2년 동안 만돌이는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도리를 잃은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했다. 70년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이 분신 한 달 만에 사과하면서 연기됐던 발인이 치러졌습니다. 조용했던 강남 한복판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유족들의 경찰 진술 조서입니다. 화재 피의 사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숨진 이 씨는 입주민의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피해자가 아니라 방화를 저지른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안 그래도 아빠 그렇게 돼서 놀래 있었는데 가니까 하는 말이 툭 내뱉는 말이 방화범. 참 한 번 더 갑자기 진짜 막 어이가 없었죠. 유족은 경찰이 거짓 진술까지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화목했던 이 씨 가족에게 가정 불화가 있었다는 진술까지 종용했습니다. 가족 사이 좋은 거는 네. 제 친구들이 제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경찰에서는 근데 뭐 가족 사이도 안 좋고 집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를 보자고 자꾸. 경찰 종용에도 유족들은 숨진 이 씨가 회사 측의 불합리한 인사와 입주민의 모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남편이 분신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불합리한 인사이동을 당했고 또 백삼동에서 일하면서 신현대 아파트 거주자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느냐는 질문에는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만수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실은 있나요? 몇십 년에 걸쳐 대출받은 대출금 때문에 신경 쓰긴 했으나 큰아들도 직장을 들어가고 수입이 생겨서 안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진술은 분신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뒤인 10월 10일 오후 2시 23분에 시작돼 3시 27분까지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조서 작성이 끝나기도 전인 2시 29분 강남경찰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는 부당 인사 발령, 아파트 거주민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유족 측의 진술은 빠지고 엉뚱하게도 우울증, 가정 형편이 분신의 원인이라는 경찰 측의 발언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진술 등에 따르면 이 씨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 건강 악화와 우울증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면서 연합뉴스에 이어 SBS,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10여 개 언론사가 일제히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우울증 얘기는 강원대사서가 한 거예요? 기사에 나와 있다면 분명히 제가 그 강남서에서 확인한 내용이 맞겠죠. 유족의 진술을 받은 경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 가정 불화가 있었다라는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것도 말씀을 못 드려요. 언론에 기자님하고 얘기하는 거는 담당 교수 한마디도 못 드려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세요. 담당 과장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경비 노동자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네. 어떤 점에 혐의를 두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라. 방화 혐의로 수사 중이신 건가요? 말씀을 수 없다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셔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아까 말씀 좀 해주세요. 끝이라고요. 저는 왜 답변 안 해주세요? 누구 허락을 받고 찍는 겁니까, 지금? 왜 제 초청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경찰이 말하지도 않은 사실을 기자들이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합니다. 수사 중인데 왜 다른 기자들한테는 그 우울증 얘기는 왜 경찰은 경남경찰서 하는 거예요? 자, 기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확인 안 해도 모든 기자들은 강남역 관계자 멘트를 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누가 했는데 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강남경찰서가 우울증 진술을 요구한 것은 유가족에게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에서 근무하던 경비원도 경찰이 사고 이틀 뒤 자신을 참고인으로 불러 우울증 관련 발언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아이 그게 짜증나요. 경찰에서도 꺼내잖아요. 가면 괜히 유두신부식으로 물어봤었고 괜히 목소리 커지고 목소리 커지고 그러면 나도 좋아요 그러면 떨리고. 경비원들 사이에선 이런 강남경찰서의 태도가 낯설지 않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여기 강남에 요 관할에서 찍히면은 이쪽에서 진급을 못한대요. 잘난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여기 입주민 편에 맞춰갖고 입주민의 폭언이나 용역업체의 부당 인사 여부 등 분신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경찰이 이 씨의 죽음을 우울증 걸린 가난한 경비원의 비관 자살로 축소해 서둘러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경비원 이 씨를 힘들게 했던 입주민은 사과를 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분신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